살고 싶은 집, 개성 있는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꽃향기가 가득한 현대식 한옥을 소개합니다. 소변 때문에 화장실을 들락날라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알아봅니다. 냉이버거, 버섯버거, 제철 식재료로 만드는 건강한 수제버거 맛보러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며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요즘은 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인터넷 해야죠. TV 봐야죠. 인터넷으로 TV 봐야죠. 정말 책 한 권 읽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책 읽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는 하는데 또 출판업계 얘기 들어보니까요. 네. 앱으로 뭐 전자책으로 시집을 발표하거나 나만의 책을 만들어서 작가 반열에 오른 분들도 그래요. 많다고 하네요. 부럽습니다. 네. 예. 자, 저희가 뭐 아침엔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가 이제 도서관 주간이었고요. 특히 이제 오늘 4월 23일은 독서도 좀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내고 특히 이제 저작권을 보호하자라는 목적으로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이기도 합니다. 세계 책의 날 이게 사실 유명한데 알게 모르게 좀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 날이 유래된 게요. 스페인에서 책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그런 축제에서 네.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뭔가 아날로그적이지 않나요? 네. 책과 함께 꽃과. 꽃을 선물해보는 거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낭만적입니다. 예, 네. 봄에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한번 책 선물, 책 선물하는 것만큼 있어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런가요? 한번 꼭 해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죠.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아주 네. 오늘도 봄봄한 의상을 입고 나오셨는데 네. 혹시 수진 씨도 네. 저희한테 책 선물을 네. 해주신다면 뭐 책 선물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책 선물하고 싶으세요? 두 분께는 네. 직장인들을 위한 책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아, 예를 예. 들면 어떻게 하면 일을 적게 할 수 있나? 네. 이런 책을 추천해드리고 네네. 싶습니다. 사장님 몰래 저희한테 전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예, 날씨 전해주시죠. 네, 어제 한낮에는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사라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10에서 40mm로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일부 지역은 시간당 15mm 내외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배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보시면 음성과 충주, 진천이 13도, 증평은 15도, 옥천도 1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낮지만요. 낮 동안에는 따스한 남서풍이 불면서 평년보다 기온은 높겠습니다. 대부분 지역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은 구름이 다소 지나는 가운데 먼지 농도는 비가 내리면서 보통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이나 공기 정화에는 도움이 되겠고요. 갈수록 비의 양은 적겠지만 오락가락 내릴 것으로 보여서 작은 우산을 챙겨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비가 내리거나 흐린 날에는 자외선이 약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약한 볕도 계속되다 보면 기미, 주근깨, 붉고 깊은 주름을 만드는데요. 외출하기 30분 전, 그리고 물이나 땀에 젖었다면 2시간 간격으로 차단제를 발라줘야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마이맨션 시간이에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고 아무래도 편리하다 보니까 그렇죠. 저도 아파트를 좋아했었는데 이 마이맨션을 하면서 단독주택에 대한 꿈이 저도 모르게 생겨서 집 사주세요. 집 사주세요. 이거 책임지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제 집도 사기 힘든데요. 예. 오늘 네. 어떤 집 만나볼까요? 자, 이 완연한 봄 날씨에 보면요. 참 예쁜 꽃들이 많이 피었잖아요. 네네. 오늘은 꽃향기가 가득한 그런 집을 다녀와 봤습니다. 아, 꽃향기가 가득한 집이면 뭐 꽃집 아니면 플로리스트의 집인가요? 꽃집. 아, 네. 그건 아니고요. 이 우리 것을 정말 좋아해서요. 우리 한옥에서 이 아름다운 또 향기로운 꽃차를 만들고 계신 분을 저희가 찾아가 봤는데요. 현대 한옥 의 기쁨과 또 편리함을 함께 갖춘 그런 집 만나보시죠. 마이 맨션.
깊음 있는 자태, 반짝이는 기와가 돋보이고 은은한 나무 향이 나는 현대식 카누. 이 집은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고 살고 있을까요? 아름다운 집에서 취하는 달콤한 하루,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미래로. 이곳에 조선시대 어느 고을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는데요. 4년 전 조성된 이 한옥마을에 오늘의 마이맨션이 있습니다.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여러분, 오늘은요, 이 옛스러운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한옥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저를 따라와 주세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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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 밤마저도 멋스러운 동네. 커다란 대문이 반기는 이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요? 우와, 오, 성사처럼 됐어. 안녕하세요, 마이 맨션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꽃차 연구가 김병희 씨입니다. 한옥의 정취와 멋이 담긴 한옥마을. 이곳에 부부의 호를 따서 지은 도리를 지켜가며 덕을 베푸는 사람이 살고 아름다움이 가득한 집이라는 뜻의 전덕제 가영당이 있습니다. 솔향이 가득한 이 집은 대지 660제곱미터, 연면적 165제곱미터의 디귿자 구조로 방 4개, 주방, 거실, 욕실 3개로 이루어진 현대식 한옥입니다. 선비의 집처럼 생긴 이 한옥의 내부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정갈하게 꾸며진 정원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면 주방과 식당이 나옵니다. 와,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네. 그 천연염색 오래전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꺼내가지고 기나 집에서 손으로 오를 풀렸어요. 그리고 위에는 압정으로 꼽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 위에는 그 마시고 남은 꽃차를 다시 말려서 열처리해서 그냥 이렇게 붙였어요.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 네, 사용하신 거예요? 재활용한 거죠.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보시면 저기도 꽃이 있어요. 네, 저기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저건 연꽃이거든요. 저 에어컨 줄 보기 싫으니까 거기다 이렇게 붙였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에어컨선 보이는 게 미관상 좋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줄마다 저렇게 하고 저기에다가 이제 연밖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했어요. 여기는 대청인데요. 우와, 여기도 새로운 방인데요. 네, 이거는 오래전에 제가 이제 다기를 놓기 위해서 이렇게 선반을 짰어요. 이걸 다 짜신 거네요? 네, 오동나무 뭐 조립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차탁이 멋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차탁은 제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거를 사기 위해서 거의 5년 정도를 보고 다녔어요. 야. 그랬는데 굉장히 제 마음에 들거든요. 차탁 일단 네, 선도 너무 예쁘고 여기서 팽주하기에도 너무 좋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도 형성도 하고 있고 진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네. 튀어나오는 것까지요. 이런 부분에 웅이 같은 게 상당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 마음에는 아주 들어요. 싹 들으셨어요. 한옥 강의와 투어를 다닐 정도로 좋아한 주인공. 평생 소원이던 한옥을 지어 지난 4년 동안 매일 쓸고 닦으며 가꿨답니다. 와, 풍경 소리 들려요, 선생님. 네, 그 청주에 제가 정말 이 마이맨션 하면서 많이 돌아다녔는데요. 이렇게 고즈넉한 또 한옥만은 처음이에요. 평소에 저는 항상 한옥에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전경도 보고 기와도 쳐다보고 하늘도 보고 아침에 나오면 궁금해서 문 먼저 열어보고 그렇게 시작해요. 양옥처럼 모든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거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보니까요 정원도요 참 이렇게 정갈하고 수담하게 잘 갖고 놓으신 것 같아요. 그 정원은 저희가 그냥 뭐 전문적으로 맡기지를 않고 이제 남편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했거든요.
한옥에 어울리는 그 나무, 소나무와 그리고 또 모란, 사군자 매남국죽이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이 집은 긴 석가래 위에 짧고 네모진 며느리 석가래를 다시 잇대어 단 겹처마인데요. 눈썹 지붕에 처마 선이 참 아름답죠. 멋스럽지만 짓기 까다롭다는 한옥. 주인공이 만족하는 집을 지을 수 있었던 건 모두 부편수 덕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 집을 보니까 그 조선시대 때 정승판서댁처럼 의류되고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일반 집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우물반자를 한 게 특징적이고요. 구조에 있어서 초입궁 구조를 하고 최상급의 이제 한옥을 짓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초가 이제 한 개 들어가면 초입궁, 두 개 들어가면 이입궁, 세 개 들어가면 삼입궁인데 그중에서 이제 한옥에서는 이제 최고를 잘 짓는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초입궁을 선택한 거죠.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나무 향이 쫙 나는 게 정말 좋았거든요. 이 한옥에 쓰이는 나무들은 주로 어떤 나무를 사용하셨어요? 우리나라 이제 금강송에 속해는 이제 그 삼척 지방에서만 나는 그 좀 재질이 단단한 나무가 있어요. 그걸 사용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이제 한옥을 짓고 싶은 분들은 많으신데 생각보다 이제 액수 때문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 인건비가 일단 비싸고 또 우리나라 소나무를 갖다 제재를 해서 깎아서 이제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비싸게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과 또 인력이 들어가니까 가치가 그만큼 있어서 그런 거죠. 살기 좋은 한옥은 집 못지않게 정원이 중요하죠. 주인공은 한옥의 정원을 어떻게 가꾸었을까요? 그 가운데 가장 애착을 느끼는 건 푸른 물결의 대나무 정원.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직접 심고 가꾸었기에 나무마다 애썼던 사연이 한 움큼씩 매달려 있답니다. 선생님, 저는 이 대나무를요, 네, 보통 이렇게 놀러 가면 보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집에 정원에 있는 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네. 어디서 구해서 이렇게 심으신 거예요? 대나무는 세 번을 심어서 성공을 했어요. 처음에는 지방에 있는 걸 갖다 심었는데 이제 뭐 심는 기술도 부족해서 죽었어요. 또 우주권에서 어느 지인이 우죽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정성껏 심었거든요. 그랬는데 한 70%는 죽었어요. 우죽이 워낙 약하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담양으로 연락을 했어요. 전문가한테. 그래서 이제 심어가지고 현재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죽하고 담양에서 온 청죽하고가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 충북에서는 사실 이 대나무가 보기가 쉽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기후가 춥다 보니까 많이 죽었었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심는 기술도 필요하겠죠. 처음에는 그냥 주시는 분이 해서 이제 저희끼리 심었더니만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실패를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세 번 심어서 지금 아주 이제 마음에 듭니다. 선비의 향기가 풍기는 정원을 만들고 싶어 난초, 대나무, 매화를 비롯해 국화까지 심었는데요. 특히 국화는 임금님께 진상할 정도로 최고의 차맛을 낸다는 황어 자국을 심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우리 꽃차를 연구해온 주인공. 직접 꽃차를 만들고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매화꽃 하나 띄우는 것만으로도 꽃차의 매력에 푹 빠지게 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덮개가 색깔이 예쁘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거는 다 네. 다포. 다포. 이거 다포는 만드세요, 직접? 집에 있는 광목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서 약간의 술을 놨어요. 따로 이렇게 뭐 판매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다른 역할이 있었던 천들을 그렇죠. 이렇게 재활용하시는 거예요? 네, 네. 삶아서 어플을 해서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쓰면 훨씬 더 이렇게 좋아 보여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냐면 공단 보자기예요. 선물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옛날에 왜
어머니들이 입으셨던 한복 있잖아요. 투톤으로 박아가지고 뒤집어서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한 거거든요. 한복 천으로 받침을 만드는 법 배워볼까요? 천을 두 번 접어 정사각형을 만들고 네 개의 모서리를 접어서 뒤집으세요. 네 모서리를 중앙을 향해 접어서 뒤집고 다시 네 모서리를 예쁘게 정리하면 되는데요. 어때요? 참 쉽죠? 만든 받침대에 화병이나 도자기를 올려놓으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선생님이 꽃차를 또 전문적으로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가정집에서 꽃차를 만들어서 마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길러가지고 예쁘게 보시고 또 따서 집에서 간단하게 차를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펜지꽃을 사셔야 돼요. 노란 펜지가 네 송이 정도 되면은 이 보라색은 두 송이 정도를 넣어야지 차 맛도 좋고 탕색이 아주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파셔가지고 이렇게 포토에서 꺼내셔가지고 네, 집에 화분, 네네 화분 있죠. 그거 활용하세요. 얘는 지금 꽃이 많이 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폈을 때 얘를 이제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좀 만개했을 때 꽃잎이 그렇죠. 따네요. 예, 만개했을 때. 알록달록 나비 같은 펜지꽃, 봄꽃의 대명사죠. 활짝 핀 꽃만 따서 말리고 덮어서 차를 만드는데요. 보라, 흰색, 노랑, 알록달록한 색깔이 보기도 예쁘고 달달한 맛이 나는 매력적인 펜지꽃차입니다. 여기는 차를 보관하고 가르치는 곳인데요. 그동안 200여 종류의 꽃차를 만들어 보관하고 우리 꽃차의 향기로움을 널리 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이 집을 구경하면서 이 한옥의 멋스러움에도 취하고 또 꽃에 취하고 정말 오늘 하루 너무너무 행복하고 제가 참 아름다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요. 선생님에게 집은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사랑스러우니까. 살피고 들보고 그리고 다듬고 가꾸고 그런 마음이 끊이지를 않아요. 이 집에 묻어나여 있는 그런 색깔도 선생님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아름답다, 사랑스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 사랑도 이렇게 받으시고요, 선생님. 앞으로 더 행복하시길 제가 바랄게요. 집은 그 집에서 사는 사람을 닮아간다고 하죠. 우리 것을 좋아하는 주인공은 품이 있고 당당한 한옥을 짓고 사계절 향기로운 꽃향기를 더해 자꾸만 머물고 싶어지는 집을 만들었는데요. 품위와 사랑이 가득한 집을 원한다면 전덕재 가영당처럼 꾸며보시면 어떨까요? 꽃향기로 가득한 아름다운 한옥 마이 멘션. 네. 자, 오늘은 정말 기품 있고 멋있는 한옥 구경에 푹 젖어서 저희가 잘 본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산흥국축 그 저기 사군자도 기르시고 꽃차도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그야말로 꽃향기 넘치는 그런 한옥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 네. 참 정말 향기롭고 너무너무 좋았었는데요. 특히 이 집을 대표하는 차가 선비 사군자 차예요. 실제로 맛을 보면 참 청초하고 맑은 느낌이 있어서 기회가 되시면 두 분 정말 꼭 드셔보셨으면 네. 네,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말 재밌었던 건 이 거실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잖아요. 원래 이 오늘 마이맨션의 주인공이요. 이 피아노 전공이셨는데 우리 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뭐 전동 한옥이나 뭐 꽃차나 아니면 뭐 이런 아쟁이나 해금 같은 것도 예, 예. 주변 지인들을 이렇게 불러다 놓고 이렇게 연주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멋있네요. 꽃차 강의 국악까지 네. 정말 멋있게 사시는데 혼자서 이걸 누린다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좀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한 해 한 두 번 정도 이렇게 집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직접 초대도 하고 또 그 집을 찾아가기도 하면서 친목을 도모하신다고 해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과 만나면서 정말 의미도 있고 또 즐겁게 보낸다고 하시네요. 네, 저는 방송하면서 리포터 분들한테 제일 섭섭할 때가
제가 네. 갔다 와서 본인은 갔다 와서 두 분 꼭 가보세요라고 얘기할 때 저희를 데려가 주세요. 초대해 주시고 네. 예, 저는 같이 한번 놀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요. 네. 특히 보면서 한옥이 참 보기에 아름답고 멋있는데 짓고 난 이후에 관리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한옥은 자연 재료로 짓다 보니까 관리만 잘하면 천년 고철만큼 이 집의 수명이 영구적으로 된다는 점이 참 좋았고요. 그리고 특히 지붕만 관리를 잘해도 양옥보다도 더 오래 간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 한옥의 좋은 재료를 고르는 건요. 모두 도편수가 하기 때문에 좋은 도편수를 만나는 것도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멋진 한옥, 그리고 양옥에서부터 한옥까지 멋진 집에 대한 정보를 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네, 저희 생방송 아침에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쏜살같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방송이 끝난 후에 유튜브에 마이맨션 검색하시면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이맨션 함께하면서 아, 이렇게 참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고 멋지게 사는 분들이 많구나 하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데요. 네. 다음 주에도 어떤 집을 구경 가게 될지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일상 리포터는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계속해서 네. 함께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겨울에도 계속 푸른 잎을 유지해서 군자에 빗댄 네 가지 식물. 이 네 가지 자군자에 속하지 않는 식물은 무엇일까요? 네. 않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매화, 2번 난초, 3번 국화, 4번 개나리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군자 하면 보통 우리가 매난 국죽이라고 하죠. 네. 이 중에 정답은 아주 노란색. 예, 아까 유수진 캐스터 입었던 그 노란색 꽃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의 소확행은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뭐 정말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소확행이구나. 네, 뭐 네. 퇴근하고 시원하게 마시는 맥주 한 잔이 될 수도 있겠고 뭐 강아지와 함께 산책 한 바퀴 네. 하는 게 나의 행복이다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행복, 사진도 좋습니다.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뷰티뷰티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네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들과 대처법 알아볼 텐데요.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건강한 뷰티뷰티 충주에 사는 6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제 몸의 이상 증상을 고백하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부터 저는 소변을 볼 때마다 소변 줄기가 가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당최 시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행이라도 가는 날이면 휴게소 공중 화장실에 가는 게 걱정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늦게까지 소변을 보다 보면 뒷사람 눈치 보기 일쑤고요. 어느 날부터는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습니다. 방광이 터질 것처럼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자주 들락날락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잠이 부족해서 낮에는 몽롱하게 보내곤 합니다.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비뇨기과를 찾았더니 의사 선생님은 전립성 비대증이라고 진단하셨는데요. 이런 증상이 저에게 왜 찾아온 걸까요? 혹시 잘못되면 전립선 암이 되는 건 아닐까요? 걱정만 잔뜩 안고 집으로 왔네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중년 남성의 적, 전립선 비대증, 건강한 부티뷰티에서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을 진단받은 60대의 고민이었습니다. 뭐 중년, 노년의 남성들한테 흔히 또 찾아올 수 있는 질환이니만큼 오늘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뇨기과 엄미진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전립선 비대증, 이게 남성들만 걸리는 거겠죠? 저기 네. 어떤 질환인지 구체적으로 일단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전립선이라는 장기는 그 정액을 생산해서 요도를 통해 배출시키는 남성 생식기관 중 하나인데 네. 위치는 방광 바로 아래에서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40대까지는 이제 전립선 크기가 호두알 정도로 유지가 되다가 네. 40대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고 방광을 자극해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러한 질환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네. 사연에서는 이제 화장실을 자주 들락거리고 시원한 느낌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 또 다른 증상도 있나요? 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커진 전립선이 요도 쪽을 압박해서 생기는 요폐 증상과 또 위로 방광 쪽을 밀어 올려서 생기는 방광 자극 증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요폐 증상으로는 변기 앞에서도 소변이 바로바로 안 나온다든지 네. 아니면 소변 세기가 약해지고 끊어지는 현상 또 소변을 보고 나도 덜 본 것 같은 잔뇨감 등이 해당되고 네. 방광 자극 증상으로는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거나 또 마렵다 싶으면 참지 못하고 얼른 가야 되는 경우 또 야간에 여러 번 요일을 느껴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야간뇨 등이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전립선 증상으로는 그 커진 전립선이 주변 조직이나 신경을 압박해서 치골 상부나 회음부 불편감이 올 수도 있고 또 뭐 발기부전이나 사정장애와 같은 성기능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 증상만 봐서는 뭐 중년 여성들 잘 걸리는 과민성 방광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전립선 비대증은 주로 중년 남성들이 많이 걸리나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립선 비대증은 40대부터 발병이 시작될 수는 있지만 50대에 50%, 또 60대에서는 60%, 또 70대에서는 70% 이상일 정도로 50대 이후부터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적으로 발병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성 남성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민성 방광의 증상은 그 전립선 비대증의 그 방광 자극 증상과는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요폐 증상은 거의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전립선 비대증 생기는 원인이 뭔지 궁금한데요. 네네. 노인성 남성 질환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나이 들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건지. 너무 슬픈데요. 네. 네,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뭐 인종이나 유전 또 식습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노화와 남성 호르몬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령이 증가하면 고환에서 생산되는 남성 호르몬의 절대적인 양은 감소하는데 활동형 남성 호르몬의 양에는 크게 변화가 없고 네. 또 전립선 조직의 남성 호르몬 수용체가 증가하면서 남성 호르몬에 대한 반응성이 증가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한다는 설이 현재까지는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다는 건가요?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아니죠. 남성 호르몬의 양에는 크게 양은 주는데 절대적인 양은 주는데 그거에 대한 반응 네. 수용체가 증가하면서 반응성이 증가한다는 그렇군요. 거죠. 아, 어렵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게 맞는지 진단을 잘 받아야 될 텐데 검사 절차가 혹시 뭐 복잡하다거나 뭐 어렵다거나 아프진 않나요? 네, 검사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기보다는 경우에 따라서 항문이나 요도를 통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검사가 조금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배뇨 증상으로 환자가 오게 되면 우선 문진을 하고 또 요검사를 통해서 혈뇨나 단백뇨 또 농뇨가 있는지 확인하고 또 혈액검사를 통해서 신장 기능은 정상인지 또 전립선 암의 가능성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또 항문을 통해서 두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손가락으로 전립선을 직접 촉진해서 전립선 상태를 확인하는 직장 수지 검사와 네. 또 전립선의 크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요속 검사와 방광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소변의 세기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프로 확인하고 또 배뇨 후에 방광 안에 소변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잔뇨량을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 정도 검사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소변의 그 전립선의 크기에 비해서 소변 세기가 지나치게 약하다면 예. 방광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되는데 요도나 방광경부 협착과 같은 그 요도가 좁아질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금 저게 내시경 네 방광 예. 내시경 검사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요도 폐색으로 인한 방광 모양의 2차적인 변성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혈뇨가 있다거나 또 뭐 수신증과 같은 상부 요로의 2차적인 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배설성 요로 조영술이라는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네. 또 요폐 증상은 있는데 검사에서 뚜렷하게 좁아진 부분이 확인이 안 된다면 네. 요 역동학적 검사를 통해서
방광 기능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검사 절차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치료 방법은 뭐 단순히 약물만 복용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전립선 비대증 치료법은 크게 이제 약물요법과 수술요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약물요법의 대표적인 약물로는 뭐 알파 교감신경 차단제와 남성 호르몬 전환요소 억제제가 있습니다. 네. 알파 교감신경 차단제는 방광 경부와 전립선 요도를 이완시켜줌으로 해서 즉각적으로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또 남성 호르몬 전환요소 억제제는 남성 호르몬이 활성화되는 것을 네. 억제해줌으로 해서 전립선이 더 이상 자라는 것을 막아주고 또 장기적으로는 전립선의 크기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네. 성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환자의 상태나 나이를 고려해서 단일요법이나 복합요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수술 방법으로는 경요도적 전립선이라는 수술이 있는데 요도로 내시경을 삽입해서 네. 비대해진 전립선을 전기로 깎아내서 소변이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해주는 수술입니다. 지금 저렇게 지금 저 화면이 그 네, 네. 지금 전기로 비대해진 전립선을 깎아내고 있는 장면이고요. 지금 이제 수술 후의 예.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 이 수술은 이제 약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요? 네. 이제 뭐 매우 안전하면서도 수술 성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전립선 수술의 표준 요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또 뭐 그 밖에도 그 전립선 고주파 열 치료나 또 뭐 레이저 수술과 같은 최소 침습적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 대개는 전립선 비대증이 암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증상도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네,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증상도 비슷하고 또 두 질환 모두 고 연령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발생학적으로도 전립선 비대증은 네. 주로 그 요도를 싸고 있는 전립선 이행대라는 부위에서 발생하고 예. 전립선 암은 반면에 예. 그 전립선의 가장자리 쪽에 있는 말초대라는 부위에서 주로 발생하기 예예. 때문에 발생 근원 자체가 다른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는 지금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암이고 그럼 하나는 아닙니다. 저거는 예. 좌측은 정상적인 전립선 모양이고요. 네, 오른쪽은 비대해져서 지금 저기선 요도가 좁아진 부분은 보이지 않는데 지금 방광 쪽으로 이렇게 전립선이 밀고 올라가 있는 부분이 보일 겁니다. 어쨌든 전립선 네. 비대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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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모습이군요. 네. 자, 전립선 비대증 그렇다면 일단은 이 병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병인지 아닌지도 일단 좀 궁금은 하고요. 나중에 적절한 치료가 잘 되지 않았을 때 합병증 같은 거 이것도 많이들 걱정하시니까요. 어떻습니까? 네, 뭐 전립선 비대증이 치료가 안 된 상태로 진행이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예, 예. 뭐 유관적인 혈뇨나 또 반복적인 요로 감염이 올 수도 있고 또 방광에 결석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소변을 못 봐서 응급실에서 소변을 빼야 하는 급성 요폐 등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방광이나 신장에 어떤 변성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방광 기능이 나빠지게 되면 약물 치료나 수술 후에도 정상적인 배뇨가 어려울 수 있고 또 만성 신부전으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네. 조기에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전립선 비대증도 안 걸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뭐 예방법이나 운동법이 따로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전립선 비대증에는 의학적으로 정립된 예방법이나 운동법은 따로 없습니다. 네, 하지만 그 비만이나 고지혈증이 전립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육류보다는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드시고 또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신다면 예방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음주 시에는 방광을 갑자기 팽창시킬 수 있고 예. 또 감기약 중 일부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성분이 있어서 배뇨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이 음주나 감기약을 복용할 때는 급성 요폐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간단한 약물 치료만으로도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고
수술 가능성을 훨씬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더 진행되기 전에 진단받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들으면서 느낀 것은 남성이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암에 일찍 잘 대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이라도 좀 불편을 느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 찾아가셔서 검사 받아보시고 적절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비뇨기과 엄민지 원장님, 유혜정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마치 엉덩이가 두 개 있는 것 같은 엉벅지와 이별할 수 있는 동작, 스쿼트 변형 동작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매트에 서서 동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은 매트 넓이만큼 넓혀서 살짝 턴아웃 시켜주고요. 양손은 골반에 위치하고 해줄게요. 호흡을 마시면서 그대로 힙을 뒤로 쭉 빼서 무릎이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게 스쿼트 자세로 앉고 내쉬는 호흡에 오른다리 떼면서 박 뒤로 킥. 다시 마시면서 앉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줘서 왼발 뒤로 킥. 다시 마시고 앉고 내쉬면서 위로 후. 저 동작 반복. 등허리가 구부정하지 않게 허리를 펴주셔야지 되세요. 쉬고 내쉬는 호흡에 뒤로 킥할 때 힙을 더 꽉 조여주시고요. 네, 엉덩이가 힙업되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해줍니다. 호흡을 마시면서 무릎을 구부려서 앉을 때 무릎이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게 내쉬는 호흡에 한 발을 떼서 그대로 킥. 다시 마시고 다운 내쉬면서 후. 다시 마시고 이때 발목도 내 몸쪽으로 당겨주면서 동작해 주실게요. 엉덩이 더 힘 꽉 조이시고요. 무릎이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게 앉고 허리 세워주시고 후. 내 힙에 집중하면서 힙업되는 걸 더 느껴보실 거예요.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두 발을 모아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네, 표소연 선생님과 함께한 1분 홈트였고요. 네.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겨울에도 푸른 잎을 계속 유지해서 군자잎이 된 네 가지 식물 사군자라고 하는데요. 다음 중 사군자에 속하지 않는 식물은 무엇일까요? 네. 1번 매화, 2번 난초, 3번 국화, 4번 개나리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는 노란 거 있습니다. 네. 예.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소소하고 확실한 나만의 행복,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하나 네.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버거, 삼계 버거, 먹어보고 싶고 궁금한 버거가 정말 많네요. 궁금하긴 하네요. 네. 사실 우리가 그 햄버거를 정크푸드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런 버거는 진짜 더 이상 정크푸드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초등학교 손님에게 팁 받은 날 너무 행복해서 피로가 싹 날아갔다는 버거 덕후 영상씨의 버거의 텐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중 사군자에 속하지 않는 식물은 무엇일까요? 네.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4번 개나리였습니다. 개나리. 네. 세 분을 저희가 뽑아 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5390님, 9744님, 6400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5390님, 저는 요즘 퇴근 후 아들과 젠가, 이거 블록게임이죠.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예, 블록게임하는 재미로 스트레스를 풀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되면 입꼬리가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하셨는데 아드님 입꼬리보다 아버지가 더 지금 신나서. 아니, 아들도 아버지구나. 네, 네네. 네, 맞네요. 아버님 굉장히 기분 좋으시겠는데 오늘 갑자기. 그러니까요. 네. 네, 아무튼 저렇게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 예. 네. 자, 그리고 구치사사님,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자연으로 캠핑을 떠납니다. 그렇죠. 되게 봄은 캠핑 계절이라고 생각해요. 네. 맛있는 음식과 좋은 사람들과 떠나는 캠핑 생각만 해도 행복해집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네. 자, 올 봄에도 캠핑 많이 다녀오시고요. 네. 6400님, 열무김치, 오이소박이 등 김치 담그는 것이 참 재밌다고 하시면서 오.
가족들이 잘 먹어주는 것만 봐도 참 행복하다고. 아 저는 이런 분들이 너무 신기해요. 사실 그래요? 하는 거 좀 귀찮을 수 있는데. 그니까요. 해서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풀려요. 밥 지옥이라고 하는데 다들 주부님들. 그래서 먹이는 게 또 이렇게 네. 행복한 분이 있으십니다. 네. 자, 세 분께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보통 봄꽃 하면 여러분 어떤 거 생각이 나세요?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 산수유부터 시작해서 매화, 목련, 그리고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철쭉, 라일락 이렇게 순서가 예, 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올 봄은 가만 보니까 뭐 순서 상관없이 그냥 막 그냥 막 피오르는 것 같아요. 짬뽕으로 피오르는 것 같아요. 네, 예. 봄이 짧아진 만큼 어떻게 보면 더 화려해서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그럼에도 벚꽃을 못 즐겨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각 벚꽃이 피는 속리산으로 떠나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정이품성에서 법주사 구간의 그 벚꽃길이 이번 주에 주말에 아주 절정을 이룰 예정이라고 하니까 꼭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내일 이 시간에는요. 초록이 가득한 미동산 수목원으로 힐링 산행 떠나보고요. 네. 수요일엔 브런치 카페에서는 상큼하고 고소한 샐러리 두부 마요네즈 만들어 봅니다. 네. 자, 건강하고 활기차게 또 화요일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 변함없이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시 꼬마꼬마에서 상품을 드립니다.